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담당 제이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부모님들이 요청해 주셨던 말레이시아의 대표 국제학교인 세인트 조셉 국제학교와 그 주변 거주지를 탐방한 내용입니다. 세인트 조셉은 한인타운 몽키아라 지역으로부터 차로 20여 분 떨어진 페탈링자야의 트로피카나 인다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학교로부터 도보 통학이 가능한 콘도를 체험해 보면서 또 그 주변 환경 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콘도를 보여드리기 전에 바로 근처에 있는 세인트 조셉 국제학교를 먼저 방문해 봤는데요. 천주교 재단의 학교로서 영국식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13학년까지의 정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또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학습 환경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는 장점이 큰 학교입니다. 23년도부터는 IBDP가 아닌 A레벨을 운영하게 된 점은 최근 변경된 부분이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전체 재학생 수는 현재 약 1000여 명, 또 원어민 교사 비율은 꽤 높은 학교에 속합니다. 학비는 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는 16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 초반, 또 중고등 과정은 2000만 원 중후반까지 형성됩니다. 세인트 조셉은 다른 학교와 다르게 싱가포르 수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고요. 또 높은 학비대의 탑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입지 조건이나 교육 퀄리티 등이 훌륭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침 하교 시간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점점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인기도가 높아져서 중국이나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편입니다. 학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신청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콘도로 찾아가 볼게요. 이 콘도는 현지에서도 워낙 유명한 트로피카나 에비뉴인데요. 걸으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봤는데 가는 길은 인도로 잘 정비가 되어 있었고 신호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렇게 도보로 편하게 갈 수 있는 학교는 매우 소수인데요. 차편으로 등하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세인트 조셉이 인기가 많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주변 인프라도 확인을 같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편의적인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고 또 큰 마켓도 있어서 차가 없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상점이나 마켓도 주변 상가에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트로피카나 에비뉴 콘도 정문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5분 정도 걸렸고요. 콘도를 도착해서 로비에는 가드가 있어서 보안도 나름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콘도 자체는 관리가 잘 되어 보입니다. 콘도 내부에 들어와서 직접 본 전경인데요. 바로 앞에 저렇게 학교가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 얼마나 가까운지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뒤에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저쪽 지역은 코타 다만사라 지역으로 트로피카나 가든물을 중심으로 상권이 매우 크게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요. 차로 단 10여 분 정도 가면 저렇게 대형 쇼핑몰도 있고 또 MRT 전철까지도 바로 연결이 된 곳이어서 매우 인프라가 훌륭한 곳입니다. 트로피카나 가든몰 이외에도 코타 다만사라 주거 지역권에는 원 우타마몰, 이케아 등 상권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선호 거주 지역으로 생활 수준도 매우 높고 국제학교들도 많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 리조트, 고급 주거 단지 등을 갖춘 매우 인기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트로피카나 에비뉴 콘도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 베드룸, 가정 가구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콘도인데요. 이렇게 층고가 매우 높고 깔끔한 현대식 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도 매우 넓고 채광도 밝은데요. 고층 콘도이기에 가리는 부분이 없어서 뷰도 매우 시원하고 좋았고요. 메인 베드룸 안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또 작은 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원 베드룸 콘도였지만 엄마, 자녀 한 명이 지내기에도 충분한 크기의 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콘도 렌트의 비용은 가구 가전을 다 포함한 경우에 원 베드룸은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 외 2베드룸, 3베드룸도 있는데요. 가전 포함했을 때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콘도의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매물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봐 주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세인트 조셉 학교와 도보 통학이 가능한 콘도, 또 주변 환경과 콘도의 내부까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국제학교를 선택하시면서 거주할 지역도 함께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앞으로도 실제 답사 현장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